안녕하세요. 리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오늘은 콘티넨탈 스티치랑 텐트 스티치죠. 그거랑 거의 앞면은 똑같은데 뒤에 부분이 좀 다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텐트 스티치랑 거의 똑같은 그런 방법인데 바스켓 웨이브 스티치를 해볼게요. 바스켓 웨이브 스티치는 이렇게 그 코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왼쪽 아래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코너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매듭 지우시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올게요. 대각선 하나를 건너서 이렇게 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텐트 스티치나 컨티넨탈 스티치는 가로 세로로 있죠. 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오른쪽 코너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왼쪽 코너에서 시작하는 거 해볼게요. 왼쪽 코너에서 하실 때는 오른쪽 위에 점에서 나와서, 구멍에서 나와서 왼쪽 아래 똑같이 오른쪽 위에로 나와서 왼쪽 아래. 이렇게 해서 왼쪽 코너 진행하는 거는 이렇게 했어요. 자,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는 방법은 똑같고 코너 부분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뒤에 면이 텐트 스티치, 콘티넨탈 스티치랑은 조금 다르니까 뒷면도 보여드릴게요. 자, 뒷면은 바구니 찬 것처럼 되어 있어서 비틀어짐이 적고 넓은 부분, 배경 부분에 바스켓 웨이브 스티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바스켓 웨이브 스티치 신어 보세요.